제가 옛날에 학생회를 하던 때 비상대책위원회, 총학생회 모두 겪어봤었는데요. 아무래도 행사를 준비할 때 있어서 총학생회보다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좀더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행사를 즐길 때 학우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혼란 없이 즐기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최대한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고요. 당신의 내일을 위해 투표하세요. 당신의 행복을 위해 투표하세요. 당신의 복지를 위해 투표하세요. 안전을 위하여 투표하세요. 소중한 한 표, 총학생회 선거에 꼭 행사해 주세요. 제54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수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. 여러분의 청춘 속한 장면을 위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세요. 더 나은 고려대학교를 위해, 더 나은 고려대학교를 위해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를 합시다. 투표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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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표하세요.